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의 이슈가 소멸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소멸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죠. 이슈가 좀 나아지면서 체코에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아, 이제 재료가 조금 나아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갭 두고 그냥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딴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유럽의 한복판에다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뭔가 깔아놔야죠. 그래야지 여기다가 원전을 세워놓으면 다른 나라가 여기 있는 프랑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것도 볼거 아니에요. 비교할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업 장소를 넓혀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좀 싸게 한다라고도 해야 될 거예요.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이 밀려 내려가면서 얘도 좀 과한 하락을 좀 보여줬고, 아직까지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관점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내일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도 양봉이 나오게 주겠죠. 그래서 7천원 정도로 욕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붙긴 합니다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될수 있죠. 요 영역, 요 검은석과 이 검은석 선에 있는 요 영역이 뭐가 됩니까? 저항 구간이 될 거란 얘기예요. 요 영역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쭉 밀고 반등 나오고 저항받고 눌림받고 여기서 이중 바닥을 만들던 삼중 바닥을 만들던 간에 반등 구간에서 저항은 요 정도 라인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체코까지는 왔고, 이제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뭐 여러 나라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원전, K원전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얘도 반응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서는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가 한번 훅, 한풀 꺾였기 때문에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도망치는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기다리고 버텨야 되는 구간이에요. 다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 올려놓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때부터 아마 영상을 이때부터 찍었던 것 같은데, 이땐가 이땐가 찍었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도 여기서 여러 번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올라왔고 눌릴 때도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상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악재가 갑자기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G2파워가 뭐 배임을 했다, 횡령을 했다, 아니면 원전 사업을 접는다,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악재를 예상을 하고 악재를 걱정을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할게 없죠. 예,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니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악재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두려워서 버티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다? 버티세요.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고 반등 나오는 구간 요 언저리 라인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허브경제TV 무료 체험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데, 저희가 공식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테마의 대장주,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여기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댓글에 링크가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매주 입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입장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저 허브경제TV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 무료로, 모든 정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뉴스에 대한 해석들, 재료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해석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뭐지? 이 안에서 뭘 봐야 되지? 이런 것들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계속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예.
클릭 한 번이면 되는 거죠. 굉장히 또 간단해졌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